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 이제 그 이만희가 잠실 집회에서 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 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참새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아이, 소용없는, 네, 말씀 받지도 않는, 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적용이 안 들어. 그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네. 아무리 말씀 전해도, 아, 난 그런 거 안 믿어. 아, 너나 믿어. 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 아무리 말씀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개인 전도를 하고, 뭐 설교 들으라고, CD를 갖다 주고, 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고. 맞아. 아무리 던져줘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그냥 그 안에서 그 마음에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저 지금 갈매기를 보십니다만, 네. 제가 샌디에고에서 이 그 크루즈를 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새들이 와서, 아니, 먹어버리네요. 여기 새가 무엇입니까? 네. 이만희는 이 거짓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네. 여기에 있는 이 지금 말씀을 다른 데서 이제 끄집어 가져오죠. 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매니페스트 아주 현현하시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현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 봐라 비둘기는 새가 아니냐 새,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말씀을 보면 새는 성령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뺏어가는 이 나쁜 자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는 이 나쁜 자가 왜 성령이 그 말씀을 뺏어갑니까? 그렇죠? 악한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근데 하여튼 이 새를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또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가져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의 3절은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이만희가 이제 가져온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봐라. 여기 지금 성령이 비둘기 그러니까 새는 성령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아 바로 이게 그 새가 바로 이 성령이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할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정말 그렇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가서 그걸 배우는 게 그겁니다. 뭐 이리저리 단계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그 이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새가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뭐 새가 성경에 어떤 새가 누굴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열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아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비둘기는 새가 아닙니까? 이 새는 여기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는 누굴까요? 성령? 예.
아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새는 누구? 성령. 예, 새는 성령, 성령은 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누굴까요? 아, 성령, 성령. 아,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성령. 그럼 새들이 성령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새를 왜 마태복음 3장, 적어도 경우가 다른 걸로 가지고 와서 이럽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지금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가르치고 계신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걸 가지고 와서 끼워 넣습니까? 이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그 이단들의 이 사기 수법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의 새가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새는 누군가? 악한 자 사탄이라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예,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 아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악한 자, 새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뺏어가는 건 새였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라고 여기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주일학교, 네, 이 초등학생들에게 알려줘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학교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새를 말씀하신 다음에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엔 예수님이 바로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길가에 뿌린 것을 뺏어가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새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네, 새가 가져간다, 그런데 바로 가져가는 자가 악한 자라고 말씀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성경을 진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여기 초등학생, 주일학생들 알려놓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을 이제 뺏어가는 그 새가 있는데, 이 새를 누구라고 말씀해? 악한 자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새는 악한 자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뭐 신학교 가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지금 그 제가 드린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그런 그 카테고리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13장 여기에서 19절에서, 네, 여기서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들이 누굽니까? 새들은 악한 자죠. 어디에서? 이 본문에서.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그 세례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 예, 거기에서의 그것은 예수님이 그때 상황이고, 예,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분명히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바꿔치기 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 이런 미친 사기꾼한테 그래 걸려들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사기꾼에게 걸려들어요. 이 사람들 그 한번 걸려들면요, 그 신천지 신자가 되면요, 아주 진을 다 빼먹습니다. 이 마귀가 아주 그냥 한 사람의 생에 그냥 모든 진을 빼먹고 아주 폐인 만들어 놓듯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을 압니다. 어떤 분은 부인이 아주 프로페셔널, 제가 그 정확한 그 이
직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알고 있죠. 네, 이민 와서. 네. 아주 그 돈 많이 버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보다 돈을 더, 사업하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적인 일을 하던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선 그 라이센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신천지가 들어가면요, 이 사람 완전히 뇌를 파괴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게다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까지 데려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과 풍성한 삶입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이 거짓된 이 사기꾼, 이 교리 사기꾼 이만희에게 잡혀가서, 그 마귀의 종에게 잡혀가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진을 뽑히고, 그 사람의 아주 그냥 그 풍성한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폐인되다시피 만들어놓은 이 악한 이 이만희 같은 이 교리 사기꾼, 이들에게 당하는 모습 보면요, 저도 그냥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이 교리 사기꾼들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그 밭, 그 세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끄집어가지고 와서 그걸 해서 결국은 그 신천지 이 추수꾼이라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붙입니다.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들으면서 교회 신자들을 몰래 끄집어내고, 목사 모르게 몰래 뒤에서 작업하고, 들어가서 조금 사귀다가 서로 만나고, 맥도날드에서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그 사람 뭐 뒤에 여러 가지 말해서 다 그 배경 그 다 끄집어낸 다음에 신천지 본부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 다음 단계로 아주 집단 사기극을 벌이고, 네, 뭐 어느 맥도날드에 또 만났는데 뭐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 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신천지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사람, 인도한 사람 옆에 놔두고 처음 아주 뭐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다 자, 극입니다. 그게 다.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너는 그 저 그 그 사람 그 교인 그 사람 데려다 놓고 맥도날드에서 뭐 어디든지 거기서 이제 그 함께 대화해. 그럼 내가 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다음 연극이 다 대본이 다 있는 거예요. 오,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 우리들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앉은 다음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완전히 사기 집단. 네. 이 교리 사기 집단. 약한 교리 사기 집단. 왜 제가 이렇게 그 아주 정말 그 강렬한 용어를 씁니까?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의 피해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치는 그 자들, 그 모든 것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분명한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리 사기꾼들아.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짓밟고 아주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앞잡이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수법을 아시겠죠? 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교회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붕괴시키고, 그걸 아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우리의 추수꾼의 일이다. 저 정통교회 저건 완전히 마귀 집단이고 저건 바벨론이고 저건 무너뜨려야 되고, 가지가지 욕설, 가지가지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로 그렇게 해서 이 신천지 속한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주 전에 다녔던 교회는 완전히 마귀 집단으로 묘사해버리고 자기들이 천국의 집단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아주 자꾸만 대입을 합니다. 왜? 이런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가지 구절을 본문에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 거듭 들어보시면서, 거듭 이제 시청하시면서 완전히 아주 구절까지 암기를 하세요. 구절까지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신천지인들이나 혹은 뭐 자녀들을 여러분이 설득하실 때, 너 성경 가지고 와라. 예, 성경 펴보면서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한 이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코스모스인데, 그것은 인류를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만희가 하는 얘기는 고린도전 3장 9절에 이것은 엉뚱한 이 본문을 가져다가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지금 그 거기에서는 맞는 거기에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밭이라고 밭이 교회로 쓰여졌지만 이게 여기에 뜻이 아닌 다른 문맥에다 갖다 끼워넣기를 지금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세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이 거짓된 여기에 네가 왜 거기 속해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뿐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만 해도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예수님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빼내셔야 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뭐 모든 이 이만의 교리가 이 저 다 거짓교리고 사기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중에 일부를, 근데 핵심적인 것을 들으셨습니다. 저의 다른 말씀도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장을 하시고, 네, 그렇게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네, 뭐 이게 나와 있죠. 본문의 악한 자는 누군가? 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네, 악한 자가 또 쓰여졌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악한 자를 예수님 여기에 또 요한일서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탄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악한 자 사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는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 악한 자,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네. 악한 자는 물론 사탄이죠.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말했는가? 뭐 엉뚱하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시는 거기에 그 구절을 가져와서 뭐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뭐 새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뺏어가십니까? 성령이 심어주시죠. 그 마음 안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되도록,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심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뺏어갑니까? 이게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일이죠. 너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진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새들은 말씀하시고 여기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밭을 말씀할 밭은 세상이요 한 다음에 세상은 여기 또 그 밭을 말씀하시고 난다면 또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다 그 이 구절 저 구절 보면 다 나와요.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혹은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는 영국의 성공회에 그런 그 사제였었는데 이제는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가 엘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데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모임 가운데서 한 성도가, 목사님도 아니에요, 성도가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책의 그 서론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할 그 부분을 읽을 때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평성도가 그냥 그 글을 해설해 놓은 거를 읽는데 참석했던 이 영국 성공회 사제 그리고 선교사로까지 나갔던 그렇지만 예수를 전한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웨슬레가 상담을 했습니다. 모레비안 교도의 한 지도자에게 상담하니까 이분도 참 듣기에 정말 안타깝고 딱했죠. 그런데 참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을 수 없을지라도 전하십시오. 야, 참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듣고도 전해도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게 선해? 난 악하단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 당신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 와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죄의 값 다 이뤘다. 거기서는 100% 다 구속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너도 조금 그래 해야 너도 좀 체면이 있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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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은 그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와, 그 엄청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왜요? 내 편에서 한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 믿음 자체가 또,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왜 저 사람 안 믿었지만 난 믿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동하시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자랑할 게 못 돼요. 난 믿었으니까, 넌 안 믿었으니까 난 너보다 낫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감동 감화하셔서 어느 날 믿게 됐으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네. 그러다 어느 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그 요한 웨슬레, 네. 그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아이, 영국의 성공회 사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당시에 석사 한 박사까지 한 분인데, 네. 그분이 거기에 들으면서 그 평신도가 하는 얘기,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소 읽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막 용솟음 치고 확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아니 성공의 사제가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를 전하러 선교사로 나갔어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한 이 진리의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나 구원과 또 풍성한 삶은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전철 안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전철에서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초청하는 걸 들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 안에서 성장하셔야죠. 네. 네. 내 아들, 딸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제 정말 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먼저 구원 받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를 나가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았으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이게 기도죠. 어린아이도, 네, 말을 못해도 크 울면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태일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혹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신천지의 이만희의 뻔뻔스러운 교리 사기에 대해서, 천국 비밀과 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www.21church.com에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맨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희 동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또 신천지를 제가 반박한 메시지들이 거기다 이 컬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후원을 클릭하셔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방송의 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